하시겠습니까? 네. 가운데 마크된 곳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서현진 씨는 교육열이 돋기면서 끝난 사립고등학교에 내던져진 신입 기간제 교사 고한을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몸을 살짝 틀어서. 고맙습니다. 자, 사회 축소판도 같은 사립고등학교에서 웃는 문제와 부딪혀 나가며 특별한 성장기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공감 캐릭터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로잡을까요? 네. 아, 저희 사회 초년생당 풋풋한 미소로 오늘 포토타임을 예쁘게, 네, 장식하고 있는 우리 서현진. 아, 풋풋해라.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에도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모든 게 낯설고 서툴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고한의 패기 넘치는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으쌰! 어우, 좋습니다. 예, 왼쪽부터, 네. 예, 왼쪽 끝까지.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기해주신 기자님들.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패기 넘치는 고한의 얼굴로 변신할 우리 서현진씨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현진씨.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라미란 씨는 소문한 워크홀릭 진학자 박성순 역으로 분합니다. 역시 왼쪽부터 왼쪽 끝까지. 네. 일단 시선부터 봐주는 거죠. 네, 이것이 배우죠. 예. 네. 자, 이어서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사회에 있어서 정말 이 없어서는 안 돼. 약간 멘토 같은 존재, 박성순. 아, 오늘 어깨목이 아주 단단히 살아있어요. 자, 베테랑 교사 박성순은 학생들의 입시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성적과 입시 정보를 줄줄 깨고 있을 정도로 노련한 입시 달인입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라미란 씨. 카리스마 넘칩니다. 정말 품품하네요. 자, 고맙습니다. 라미란 씨.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도현우는 외모부터 성품, 또 능력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색을 차곡차곡 쌓아온 하준 씨가 보여줄 도현우의 모습, 어떤지 기대됩니다. 네, 이런 진학부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저 같은 여학부는 대학지만 정말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예, 강의를 하는 선생님으로서, 예, 돼지꼬리 땡때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네, 우리 하준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실 수 있도록 아주 멋진 선생님으로서, 네, 모습을, 네, 또 한번 배병수에 담아봤는데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창훈씨는 지난번에 분위기 메이커 7년차 생불 교사 배병수 역을 맡았습니다. 네, 우리 박성순의 든든한 오른팔이고요. 치열한 불직사위에 평화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평화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실 선생님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생물 선생님이랑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손을 업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 끝까지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자, 배명수 역할로 변신할 우리 이창훈 씨의 모습. 정말 생활 연기의 달인으로서 또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 씨. 또 남다릅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죠. 많은 분들의 기대에 힘입어. 네, 우리 또 사회 초년생을 모시는 박성수 진학부장님. 아, 멋집니다.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고, 아, 인사 먼저. 아, 예. 다 짜여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시선을 맞춰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게 서툴지만 열정을 충만한 신입교사 고한일과 베테랑 교사 박성순의 이색조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두 분이 함께 고군분투 하니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예, 살짝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예, 손을 한번 잡아, 그렇게요? 예, 저는 그냥 손을, 손으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좋네요. 예. 우리 지난번에 새로 들어온 우리 고한일 선생님이, 예, 어서와. 얘들아, 지난번은 처음이지? 느낌으로. 예, 역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도. 그래, 우리 열심히.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 이곳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곳이야 하면서 사회초년생 고한우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순과 함께. 고맙습니다. 라미라 씨, 서현진 씨.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이창훈 배우님과 하준 배우님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와주시고요.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갑니다. 네 분 함께. 네네. 네 분 함께 찍겠습니다. 하준 씨, 서현진 씨, 라비나 씨, 이창호 씨 순으로 네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좋습니다. 준아. 아,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이야기의 주축이 되는 지난번 사인방은 입시지옥도 뚫는 최강 팀워크를 보여준다고 하죠. 이어서 정면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자, 평범한 직장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선생님들의 다이내믹한 일상부터 고뇌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지 이곳 진학 부장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진학부를 열심히 이끌어 가야 될 테니까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TVN 생활 확인하라. 플랫도 화이팅! 네. 너희들의 진학은 나에게 맡겨라. 아, 좋습니다. 계기 가득하죠.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오라드라마 플랫도 화이팅! TVN에서 12월 16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TVN 세월마 드라마 블랙도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포즈로 좀 이렇게 네 분의 좀 약간 당당하고 도도한 예, 진학부장을 이끌어간다는 느낌으로 예, 서울 시그니처 포즈 한번 예예 자유롭게 왼쪽부터 역시 가겠습니다. 네. 자. 멋지고 화려하고 너희들의 이루고 싶은 진학을 위해서는 이것만 알면 된다. 어, 정말 쪽집게 선생님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TVN 월화 드라마 블랙독으로 찾아뵙게 될 네 명의 주인공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배명수 선생님의 이창훈 씨, 박성수 선생님의 라미라 씨, 고한혜 선생님의 서현진 씨, 그리고 우리 하준 씨까지 고맙습니다. 단체 사진까지 오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포토타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공동 인터뷰를 위한 무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